오늘은 수타 소바 장인의 1.317 두께의 고집, 전통과 진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수타 소바 두께의 변신은 오랜 역사로 시작되었습니다. 국수 종류 중 메밀 소바는 과거에는 한 치를 23번 나누어 약 1.317으로 만들었지만 현대에는 다양한 굵기의 소바가 존재합니다. 왜 이러한 차이가 생겼을까요? 과거부터 전해지는 전통 수타 소바는 한 치를 23번으로 잘라야 한다고 말합니다. 한 치는 3.03cm로 이것을 23번 자르게 되면 약 1.317의 두께의 메밀면으로 만들어집니다. 소바 장인들의 고집으로 이 굵기는 사람들이 먹기 알맞은 크기로 전해져 왔으며 현재도 면의 두께는 한 치 3.03cm을 23번 자른다고 기본적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과거의 얇은 메밀국수 에도시대 소바 맛집이었던 포장마차에서는 메밀면을 판매했기 때문에 이동의 편의를 위해 면을 얇게 만들어 부피를 줄였습니다. 또한 얇은 면은 풍성해 보이는 시각적인 효과도 볼 수 있었습니다. 현대 메밀 소바의 다양한 두께 현대에는 이태리 요리, 파스타와 일본 소바 등 다양한 면 요리가 인기를 얻으면서 모밀 소바의 두께에 대한 기준이 다변화되었습니다. 또한 소바 마스터의 고집과 개성, 소비자의 선호도에 따라 국수의 두께가 달라지기도 합니다. 두께 측정의 어려움 수타 재면한 면발은 기계로 만든 것과 달리 두께가 일정하지 않아 정확한 측정이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1.317에서 1.7 사이의 두께를 가진 소바가 많지만 실제로는 더 두껍거나 얇은 면도 존재합니다. 수타면의 굵기가 미치는 영양면의 굽는 삶는 시간, 식감, 소스와의 조화 등에 영향을 미칩니다. 얇은 면은 빨리 익고 부드러운 식감을 가지며 두꺼운 면은 쫄깃한 식감을 가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전통 소바 두께의 비밀은 한 치를 23번 자르는 약 1.317의 메밀 소바를 만듭니다. 사실 이 면을 자세히 보면 꽤 얇은 편에 속합니다. 현대 소면의 굵기 1.25와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 소면 삶는 방법을 보면 5분 정도를 끓여 삶아야 하기 때문에 수분을 흡수하고 기존의 두께보다 더 두꺼워집니다. 본래의 굵기는 전통 수타면과 비슷하지만 삶아지면서 더 굵어지는 경향을 보입니다. 1.317. 이 숫자는 단순한 측정값을 넘어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과거 한 치는 3.03cm로 정의되었고 이를 23번 나누어 1.317라는 정교한 두께를 만들어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러한 길이 단위가 시대에 따라 변화해왔다는 것입니다. 신라시대에는 팔꿈치나 손가락 등 신체 부위를 기준으로 길이를 측정했지만 점차 표준화되며 발전해왔습니다. 전통 수타면의 두께 또한 이러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조금씩 변모해왔습니다. 과거에는 들고 이동하는 등 얇은 면이 선호되었지만 시대가 변화하면서 사람들의 입맛도 다양해졌고 전통 음식 소바의 두께 역시 다채로워졌습니다. 하지만 1.317라는 숫자는 여전히 수타 소바의 전통을 상징하며 많은 소바 장인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수타 소바의 1.317라는 숫자는 단순한 측정값을 넘어 수많은 세월 동안 이어져온 소바 장인들의 고집과 노력, 열정을 담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동의 편의를 위해 얇은 면이 선호되었지만 현대에는 다양한 소비자의 취향을 반영하여 국수 두께와 식감이 다변화되었습니다. 얇고 부드러운 텍스처부터 굵고 쫄깃한 식감까지 소비자들은 자신만의 개성에 맞는 소바 맛집을 선택하며 미식의 즐거움을 누리고 있습니다. 수타 메밀면은 단순한 음식을 넘어 문화를 담고 있는 살아있는 유산입니다. 시대가 변화함에 따라 소바의 모습도 진화하고 있지만 장인 정신과 전통 제조 방식은 여전히 소중하게 이어져 독특한 풍미를 만들어냅니다. 앞으로도 수타 소바는 다양한 시도와 혁신을 통해 더욱 발전하고 보통 사람들의 입맛을 사로잡는 음식으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같이 도전해보시죠. 더 궁금하신 점은 블로그에서 찾아보세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소바 강사 키리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